손혜진 씨의 39은 이 작품으로 뭐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사랑해 보시자. 북한? 노스 코리아? 한 걸음 정도 괜찮겠지? 당시 21.7%로 TVN 드라마 시청 1위. 와. TVN이네요. 여기 TVN이죠. 네. 아, 21.7%면은 네. 말이 안 되죠. 사실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뭐 거의 한 40% 넘는 시청률이에요. 맞아. 이 당시 해외에서 인기도 좀 어마어마해가지고 네. 사실 그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반드시 봐야 할 국제적 시리즈 추천작으로 포브스에서는 2019년 최고의 한국 드라마의 선정. 네. 와. 나의 한 편보다 작은 꽃에 좀 뭐 이런 그 인기 지금에서도 좀 예상을 좀 하셨는지.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분단 국가에 우리만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정서를 어떻게 저렇게 좋아하시고 알고 공감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저도 해외 팬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. 이 작품을 계기로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 아직까지도 응원해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. 이야, 네, 그렇구나. 너무 신기해요. 최근에 이게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뭐 소식이 들렸는데요? 네, 저 얼핏 기사를 본 것 같아요. 해외에서 리메이크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네. 이런 분이 한번 좀 이 역할을 맡으시면 어떨까?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. 네. 열심히 제가 해보려고요. 해외도. 해외도 버전도. 해외도 내가 했으면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죠. 네, 그럴 수 있어요. This is the most wonderful 2 weeks of the year. 사랑의 불시착을 찍었을 때 이제 북한이 갑자기 떨어진 상황인데 네. 그게 좀 리얼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뭐 메이크업도 좀 안 하시고 아, 그때는 이제 막 더스트 같은 거 이제 바르고 막 초췌한 모습들이 머리도 좀 직접 하셨다고 그래요? 원래는 이제 셀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럭셔리한 인물이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머리 이렇게 북한에 가서는 이제 뭐 그런 샵들을 못 다니니까 이제 혼자 이렇게 머리 닦고 있는 옷 이제 받아서 입고 막 그런 캐릭터였죠. 근데 그때 뭐 노메이크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아 저 메이크업 안 했어요 하면은 네. 그냥 기본은 있잖아요. 그렇죠? 안 한 듯 하는. 그러니까 저도 기본은 했죠. 아 기본은 했어. 네 네. 아 그럼 무슨 뭐 호기심 손혜진 씨만 혼자 생얼로 그냥 뭐 손혜진 씨는 어때요? 그 주변 분들하고 같이 나의 그 드라마라든가 뭐 이런 거 같이 모니터하는 스타일입니까 어떻습니까? 아니요 저는 혼자 하고요. 사실 그것도 좀 부끄럽고 과거에 뭐 영화 같은 경우들이 왜 특선으로 막 하잖아요. 네, 옛날에 찍었던 옛날, 것들 옛날 전 안 봐요. 아 자리를 떠나 돌려요 막. 아. 아 사실 저는 그 가장 민망할 때가 뭐 요즘 엘리베이터 그 화면에 광고 나오잖아요. 그런데 예. 엊그저께 그 주민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내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. 그 특유의 표정이 진짜. 예. 네. 아이고 그 우리가 그러면 같이. 이거는 노홍철이지. 이건 노홍철이지. 아 정말.